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핵심 콕콕 패턴 중국어 시간에는요, 기존의 학원 수업이나 인강 수업과는 다른 저만의 톡톡 튀는 수업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기초 학습자들을 위한 말하기 중심 이해 위주의 수업들을 여러분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있어 보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싸! 그래서 매 강마다 중국어의 주 패턴에 따른 문장 만들기 중점의 패턴 중국어를 여러분께 선보일까 합니다. 막연히 단어만 추거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패턴을 이해하고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집어넣으면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누구나가 말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콕콕 패턴 중국어 교재는 매 강마다 우선 단어 파트가 앞에 딱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 단어마다 발음의 특징 및 단어 조합의 주요 특징들을 옆에다 살짝살짝 메모처럼 달아뒀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딱 정리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통해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딱딱 갖다 붙이면서 이해해 볼 거고요. 그리고 패턴을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콕콕 짚어드리는 배려의 설명 파트를 쑥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앞에서 정리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어 문장을 보면서 우리말로 해석한 훈련을 많이 왔을 텐데요. 그 방법도 좋지만 역발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중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즉,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보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는 배우시다가 다소 어렵다는 분들도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처음 접하는 발음에 대해 짧고 굵게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어의 발음은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모음 위에 성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음과 모음, 모음 위에 성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음은 있어 보이는 말로 성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알파벳 기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표기라 하더라도 불규칙 표기가 많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 불규칙 부분은 따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자음은요, 발음 부위가 비슷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발음은 두 입술이 마주칩니다. 들어볼까요? 뽀, 포, 모, 포. 이때 알파벳 옆 괄호 안에요, 표기된 것이 바로 우리말 자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P는요, 두 입술이 딱 마주치고요, 포. 맨 끝에 보이는 F라는 발음은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신경 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위엔 이빨이 아래에 살짝 머금듯이 for, for. 그래서 두 번째 P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말 표기에 동그라미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두 번째 발음은요, 혀가 위엔 이빨과 잇몸 사이에 살짝 닿으면서 발음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뜨어, 뜨어, 너, 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지막 L 발음은요, 혀가 입천장에서 막 뛰어놀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세 번째 발음은요, 혀뿌리 소리라 그래서요, 명치 부분에서 쭉 발음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약간 트림할 때 그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으로 이 느낌만 기억해 두세요. 끄, 크, 허.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약간 오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발음은요, 혀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드럽게 나와야 합니다.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느껴볼까요? 지, 치, 시.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되겠죠? 이때 가운데 알파벳 Q는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발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말 처음 키읔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무슨 발음? 미친 발음. 그래서 Q는 우리말 치읓으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처럼 불규칙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러한 불규칙 발음들은 따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공부의 지름길이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발음은요, 암, 이빨 사이에서 발음이 약간 새어나온 느낌으로 발음하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쓰, 요런 느낌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 쓰, 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알파벳 C라는 발음을 우리말 자음 키읔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발음 역시 우리말 자음 치읓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살포시 갖다 대면서 혀를 약간 굴리듯이 입을 약간 벌려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가식적으로 웃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중국어 발음의 꽃. 권설음, 말권, 혀설, 소리음, 혀를 말아서 나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혀를 살짝 말아서 입천장에 갖다 대고요. 입을 약간 옆으로 벌리면서 발음하면 익숙해질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 치, 시, 리. 이게 바로 권설음입니다. 자,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라 다소 생소하게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발음의 원리만 이해하고 계속하다 보면 언젠간 나온다. 틀리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발음을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앞으로 이것이 보면 어떻게? 아, 혀를 말아라. 어떻게? 아, 혀를 말아라. 이렇게 딱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음을 딱 정리해 봤더니 제 교재의 특징이 느껴지시죠? 한글 발음이 친절하게 적혀져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누가? 쉽게 툭툭툭 반복하면서 공부하느냐 그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발음은 편하게 이 느낌으로 쭉 달려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모음 가겠습니다. 모음도 있어 보이는 말로 운모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자음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정리해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입니다. 모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음모인데요. 불규칙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오, 으, 이, 우, 유. 자, 여기서 두 번째 알파벳 O라는 발음이요. O로 발음하지 않고 오, 이렇게 어로 끝나는 불규칙 사실을 체크해 두시고요. 또한 세 번째 부분 알파벳 E라는 발음도 에로 발음하지 않고 으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알파벳 U 위에 점 두 개가 붙어있는 발음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말로 위, 위 이렇게 발음하면 입이 마지막에 벌어지지만요. 중국어 발음인 위라는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끝까지 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중국어의 성조는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음 위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여러 개가 오게 되면 어디에 붙일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순서에 따라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단어 좋다. How, how. 자, 이 단어에서 성조 표시를 눈여겨보시면 아가 먼저, 오어가 먼저, 그렇죠. 아가 먼저라서 아 위에다 성조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모음입니다. I, A, O, O, An, On. 여기서는요, 우선 두 번째에 보이는 A, E라는 발음과 마지막에 보이는 은 발음을 비교해보면 같은 알파벳 E라는 발음이지만요, 모음과 만날 때는 에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음과 만날 때는 으어 이렇게 발음하는 그 차이를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모음은 자음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알파벳 E의 그 대표 음가는 으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있어 보이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집니다. 세 번째 모음 살펴볼 텐데요. 앙, 엉, 옹. 여기서도 두 번째 부인 알파벳 E, N, G 발음이
엥 하지 않고 엉 하는 이유는 그렇죠. 알파벳 E가 자음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애워지는 센스. 그렇죠. 잘한다. 자, 네 번째 모음입니다. 멈추지 말고 쭉쭉쭉 달려볼까요? 이야, 이에, 이아오, 이오, 이엔, 인.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 알파벳 이, 에라는 발음. 그 이유는 그렇죠. 모음과 만났기 때문이다. 이젠 확실히 보이겠죠.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부분 알파벳 I, A, N 발음은 이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이엔, 이엔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거 발음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대표적인 발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발음을 이안이라고 읽으면 무슨 발음? 미친 발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엔, 이엔, 이엔 이렇게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와, 워, 와이, 웨이, 완, 원. 자, 여기서 두 번째 보이는 알파벳 우, 오라는 발음을요. 우오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우어, 우어 이렇게 어로 끝난 특징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윈. 입술을 동그랗게 말해서 길게 빼는 겁니다. 알파벳 U 위에다 점 두 개가 들어있는 발음 우리말로 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끝까지 가주는 게 포인트다 설명했었죠. 그래서 발음할 때도요. 위라는 발음을 끝까지 빼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변화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발음 역시 위안 하지 않고 유엔, 유엔, 유엔 이렇게 발음하는 불규칙 발음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유, 이 발음 역시 입을 벌리지 말고 동그랗게 말아서 윤 이렇게 발음하는 특징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중국어 발음의 꽃 성주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어의 성주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성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여기서 1성은 높은 음 길게 빼줍니다. 마, 마. 2성은 짧게 감아쳐 올라갑니다. 마, 마. 3성은 쭉 길게 내려옵니다. 마, 마. 4성은 짧게 첫음을 탁 쳐줍니다. 마, 마.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중국어는요.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이것은 바로 음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즉, 1성과 3성, 홀수 성조는요. 길게 소리를 냅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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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성과 4성, 짝수 성조는 짧게 소리 냅니다. 마, 마, 마. 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국어 성주에는요. 살짝살짝 잡아주는 경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성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단어 뒤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중요한데요. 살짝살짝 잡아주는 연습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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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이때 주의할 것은요. 경성은 원래 발음 위에 성조 표시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성조 표시를 할 때는 음가를 느끼기 위해서 한글 발음 위에 살짝살짝 점을 찍어 표시해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발음을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아하! 외쳐주는 센스 기대해보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왜 공부의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발음은 자음과 목, 모음 위에 성조가 있다.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 중국어의 발음은 알파벳 표기를 사용하지만 불규칙이 개 많다. 그래서 불규칙만 따로 잘 정리해둬라. 이게 포인트겠죠. 세 번째, 중국어의 성조는 모음에 따라 붙는데
그 붙이는 순서는? 그렇죠? 아, 오, 으, 이, 우, 으, 이 순서에 따라서 붙여준다고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성조는 음의 높낮이보다는 음의 길이에 달려있다. 즉, 일성과 삼성, 홀수 성조는 길게 소리냈었죠? 마, 마. 이성과 사성, 짝성조는 짧게 소리냅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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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